저희 김범수 씨랑 개인적으로 제 친구인데 제가 진짜요? 자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리메이크 한번. 진짜 영광이에요. 예. 김범수 씨 목소리가 혹시 진호 씨한테 맞을까요? 예. 제가 꼭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폭풍 가창들을 해주셨고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문자 저희 사소함이 지금 터질라 그래요. 터졌나요? 이 분위기 지금요 최나정 씨가 소름이 들어가질 않아요. 추우신가 봐요. 지금 바뀌셔서 네. 날씨가 꽤 춥습니다. 네, 바뀌게 계셔가지고 그렇죠. 성기성 씨 최고다 애떠발. 애떠발이요? 애떠발. 발음이 좋으신 분이네요. 네. 애떠발. 예. TH 발음인가요? 자 그러면 이 기분 이 분위기 이어서 네. 라이브로 또 한번 바로 가볼게요. 핫타임 뜨거운 시간. 와 이 노래 뜨거운 시간. 예, 핫타임. 아 복수군요. 네, 들 맞습니다. 제가 들 빼먹었네요. 핫타임 진호와 선배들의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핫타임. 헤이 I'm gonna tell about this. Yeah. You're so young, my man. I don't wanna be there. 난 외롭고 때론 무섭고 이조차 몰랐다오. 너를 만나 달라졌어 난. 더 이상 난 두렵거나 아프지 않아. 난 하루하루 기대 속에 살아. 너니까 난 괜찮아. Hey yo listen. Hard times 내 입술을 훔칠 때 내 심장도 수가 없었지. Hard times 내가 너를 눈뜰 때 Oh my lifetime 오직 너만 가져도 돼. 날 흔들고 시련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넌 하나뿐인 내 사랑. 점점 난 너만 알게 되는 걸두 눈이 멀어도 너만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는 걸네 향기와 채웁니 What I say 이 공간을 가득하게 채울 테니까 못 부리기 싫다 솔직하고 싶다 내 곁에서라는 말씀인 것도 난 괜찮다 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놀려도 I promise you I stay with you No matter what my reason be No matter what 세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kids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절대로 지내지지 말자 돌아갈 같은 건 걷지 말기 키스할 때는 도중에 눈 뜨지 않기 세계 속을 잡은 채 놓지 말기 우리 예쁜 사랑 절대 시험하기 싫다 Yeah, yeah.
시간이 핫타임이네요. 네. 와, 조현씨 괜찮아요? 땀 날려고 합니다. 한 6, 6옥타브 반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아, 그 정도 안 됩니다. 아, 대박인데요, 진짜.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아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제가. 투성인가요? 아, 반가성입니다. 반가성. 아, 이게 아. 되게 높아요, 너무. 그래서. 그래요. 예, 더군다나 또 막. 피터하겠어, 피터하겠어, 노래하다. 지금 제가 진호 씨의 목소리에 맞추려고도 또 열심히 노래 부르다 보니까. 아, 근데. 살짝 흥분을 해서. 좀 부족했어요. 너무. 가래소리가 너무 많이 섞였어요. 그렇죠. 좀 뺐어야 됐어요. 제가 살짝 뺐어야 네.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살짝. 진호군과의 라디오가 또 네. 정말 핫타임스라는 곡으로 네. 같이 라이브를 하는 건 너무 네네네. 처음이라서 너무 아. 영광스러워서 뭐랄까 진호군의 역량에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아, 당신이 진호군 역량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정말 제가 정신력을 부끄럽네요 제가 선배님 제가 부끄러워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맞추려고 열심히 너무 앞부분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아 뒷부분에서 진짜 힘이 딸렸네요.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규현 씨 예, 저는 그 선글라스가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제 컨셉이에요. 핫타임즈 제 컨셉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네. 웃겨요 정말. 선글라스 컨셉. 네. 네. 그렇네요. 지금 뭐 난리가 나서 7796님 이 노래 들을 때 내가 제가 되고 마라. 아, 내가 아, 제가 되고 마라. 제가 네, 네. 제가 되고 마라가 있습니다. SM도 발라도 파이팅 하셨고요. 02316. 아, 그분이요? 예. 아, 아시는 아, 모르시는 분. 어머니 아니에요? 몰라요. 어머니 아니세요? 02316이 아, 공짜로 듣기 민망하네요. 아이고. 그럼 돈을 내시면. 예, 돈 좀 주세요. 네, 제가 계좌번호를 네. 한 건 50원 하는 거기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세요. 예. 김유림 님은 보일러를 켠 것도 아닌데 노래만으로 너무 뜨거워졌어요. 지금은 핫타임즈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2800님 세상에 이걸 라이브로 듣게 되다니 이게 꼭 생시? 셋의 성대를 다 훔쳐가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죄송한데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 둘 건 괜찮겠는데 김현 씨 건만. 김현 씨 건은. 네, 저희 아, 저는 안, 저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국가와 사회에서 네, 보존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최보람 님은 와 진짜 폭풍 애드립 쩐다 쩐다 저희 작가분 네. 옆에서 네. 쩐다고 쩐다라고 네, 쩐다 쩐다 네. 쩐다 어떻게 하면 좋아하셨네요 애드립이 진짜 무슨 학원 다니시는 것처럼 쉬지 않고 폭풍 애드립 네. 대단하네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냥 역시 규누님 규누님 저희가 저희가 규현이 형을 예. 규누님이라고 규누님 아 저는 규누님. 동생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아 역시 규누님 아마 저분이 규누님. 저렇게 웃기는 분인지 오늘 알았어요 사실 슈퍼주니어에선 또 막내 역할로 귀여움과 또 뭐랄까 애교를 담당하시다가 에더발에 오셔서는 네, 에더발에 오셔서는 에더발하고 마태형이잖아요 네, 마태형이라서 저희를 리드하기 위해 아, 네. 저희 대해 정의 내리지 말아주세요 정의 아 죄송합니다 저렇게 저희를 종현 씨 부끄럽나요? 부끄럽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이 씨가 오늘 안 오셨는데 전혀 빈틈이 없어요 네. 노래도 그렇고 토크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사실 저희 팀이 4명이었나요? 네. 당연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됐냐면 너무 멀리 네. 갔습니다. 홈런 쳤네요. 네, 제이 형과 첫 주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네. 그 뒤로는 계속 저희 셋이서만 활동을 해서 맞아요. 아마 또 좀 약간 그런 게 좀 생겼나 봐요. 제이 씨가 함께하면 또 어떤 분위기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깜짝 놀라셨네요. 네, 꼭 좀 나와주시고요. 네. 그럼 진호를 위한 그룹이니까 진호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이 씨의 빈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씨? 제이 씨가 제이 씨가 오늘 만약에 있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진호 씨는 빈틈없는 분이라서 예. 그런 비어있는 걸 용납을 못하죠. 네.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진호 씨 얘기해주세요. 진호 씨 말씀해주세요. 아, 계시면 훨씬 좋죠. 원래. 오늘 지금 별로예요? 아니, 또 놀리다. 말씀하시면 돼요, 진호 씨. 6초 이상 방송에 말이 안 나가면 방송사고예요. 아, 그래요? 진짜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음악 깔고 있는 거예요. 방송사고 안 내려고. 예. 아니, 전 제이 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있으면 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냥 그대로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데뷔 3주의 진호씨 대답이었고 자 데뷔 3년차 종현씨 대답 들어볼까요? 재형 없으면 안됩니다 아 없으면 안됩니다 5년차 규현씨 저는 재형이 없어서 지금 눈을 못 뜨겠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선글라스를 선글라스를 낀 거예요 나 진짜 저 사람 10년은 어떨